여러분, 와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요. 제가 도저히 이건 안 할 수 없었습니다. 이 배우 권영경 씨의 이 갑질, 정말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요.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아까 밥 먹고 얘기할 때 여러분 들으셨죠? 앞에서 계란이 두 개였다, 방금 볶았다, 막 그렇게 얘기를, 예, 앞에서 배우 권영경 씨가 했죠. 근데 지금 저한테 무슨 말을 한지 아십니까? 그 볶음밥, 그 비빔밥이, 그게 해물탕을 먹고 남한 그 찌꺼기에다가, 찌꺼기 아니야. 얼마나 맛있는 건데. 거기다 밥을 넣고 고추장을 넣고 어쩐지 무슨 꼬불꼬불한 게 너무 많고, 제가 먹다 보니까 막 이빨에 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, 아니 이게 비빔밥이 왜 이러지? 그래서 혹시 냉동식품 샀냐고 제가 물어봤는데, 냉동식품 아니고 방금 했다고 저한테. 저는 이 충격적인 이 권영경 씨에게 이 갑질, 그러고서 저한테 맛있지 않아? 막 이렇게 저한테 금방 한 거라고. 저는요 참지 않을 겁니다. 이번에요 절대 참지 않을 거예요, 여러분들.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. 제발, 이게 말이 됩니까? 권영경 참지 않을 거야.